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모두 웃는 그날까지 희망의 새정치로 전 국민이 포복절 또하는 그날까지 웃겨야 산다 김경진의 어째스까 다시 하겠다 김경진의 어째스까 제 7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어서 오세요. 아니 그 청중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끼리 그냥 아 즐거워요. 아니 그 오늘 아침 8시에 네. 그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 네. 그 전화 연결해가지고 헌법재판소 스케치를 듣는데요. 네. 댓글창에 네. 난리가 났어요. 네. 왜 김경진은 안 나오냐. 왜 선대식으로 바뀌었냐. 왜 선대식이 나오냐. 네. 8시는 김경진인데 네. 어디로 간 거냐. 제가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어디 계셨었어요?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네. 예, 그 오늘 회의 있으시잖아요. 예, 예, 매주 화요일 회의를 계속 빠져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찐따를 허락에 먹다가 눈초를 왔다가 아유 오늘도 지금 이게 원래 11시 반까지 하기로 그러니까요.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11시 반에 또 사당 대표 회담을 하신대요. 수석 대변인이시죠. 네, 수석 대변인이라 할 수 없이 끼어야 되는데 네. 거의 또 오늘도 방송 조금만 할 것 같아요. 오늘 미리 양해를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네, 상태가 좀 상당히 안 좋은 네, 날인데. 그 여러분 네. 그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 김경진 의원님께서 오늘 네. 일찍 가셔야 된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희가 짧은 시간 오늘 만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 제가 청중이 없다 그랬더니 네. 인하니님께서 여기 네. 청중 있어요. 네. 청중 있다니까 네, 막 이렇게. 청중 있다. 예, 네. 정영준님, 아 반가 반가 습가원님 오늘도 네. 웃겨주신 건가요? 네. 아 빨리 웃겨주세요. 막 이런. 네. 저희가 봤더니요, 네. 그 지난 2월 15일에 네. MC들이 네. 어떤 프로그램 MC냐면요, 네. 라디오스타라고 네. 굉장히 한밤에 하는 연애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네. 보셨어요? 라디오스타 아세요? 아 보신 적 없으시죠? 그그 네, 네. 그 라디오스타에 네. 이렇게 뜰 줄 알았을까? 아니 이게 이 정도면 스카에 대해서 무슨 특허 출연이나 그러니까. 실용실한 출연을 좀 해놓을 줄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네. 특허 출연이라도 좀 해서 네. 니네 함부로 못 써. 한번 쓰는데 네. 0.001원. 거기에 그 사진도 의원님 이렇게 네. 이렇게 딱 그 우병우 전 네. 수석. 하고 이제 국조 특유에서 청문 과정 하는 게 딱 나왔는데 진짜 네. 웃겼어요. 네. 제가 이제 그 사진 토스해 드릴게요. 네. 네, 정말 웃겼는데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M본부 사진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함부로 쓸 수가 없어서 네.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은 스카 요정님. 기업은 스카 요정님. 네. 아, 짱돌님께서 네. 김경진 의원님 청문회 보고 스팬디였습니다. 어째스까 네. 너무 재밌습니다 하셨어요. 네. 아, 이 정도로 띄워놓고 시작을 하면 김경진 의원님 상당히 부담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분이 또 아니세요. 머릿속에 텅 빈 사람이야. 특검이요.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구했죠. 예. 오늘 10시 반부터죠, 지금? 예, 10시 반, 10시 20. 지금 8분 후에 8분 후부터 이제 영장 실질 심사. 예. 아까 이제 법원으로 출발하는 네. 장면 여러분들 함께 보셨는데요. 예. 어떻게 보세요? 딱 우병우 영장 구속영장 청구 이 소식 딱 접하셨을 때 네. 예,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예. 그리고 특검도 굉장히 지금 뭔가 약간 좀 초조한 상태다. 특검도 초조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 황교안 대행이 기간을 예. 연장해 줄지 연장 안 해 줄지가 불투명한 거예요. 보면. 그렇죠. 그런데 예. 연장을 안 해준 가능성을 대비해서 지금 마지막 최종 정리를 우병우 선에서 하겠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영장 청구를 한 것 같아요. 우병우 수사를 시작을 하면 네. 실은 우병우에서 딸려 나올 이 고구마 줄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첫째는 검찰 내부에 우병우 사단 고구마 줄기들이 있잖아요. 그쵸, 예. 두 번째는 국정원 내부에 지금 우병우 사단 줄기들이 있잖아요. 그쵸. 세 번째는 민정수석실 안에서 당연히 민정수석이었으니까 예, 예. 그 안에서 각종 여러 가지 검증이라든지 최순실하고 또 직간접으로 뻗어나간 이런 사단들이 있거든요. 예. 사실은 이 세무대기를 도려내야 돼요. 보면. 근데 끝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연장이 되면 네. 우병우 구속시켜놓고 30일 내내 그것만 파도 사실은 네. 부족한 판이에요. 보면. 근데 우병우를 마지막으로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네. 화룡점정이다. 화룡점정. 네. 예. 그리고
이게 끝날지도 모르니까 최소한 이거는 기본적인 것은 해놓고 가야겠다. 이걸 건드려놓고 가면 만약에 특검 기간이 연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검찰로 돌아가도 수사에 관련된 단서들 검찰이 수사해야 될 내용들을 특검 수사 기록 내에 자세하게 이렇게 저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검찰이 그거를 피해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이 생각으로 지금 영장을 청구한 것 같아요. 네. 그 우병우 전 수석이 아직도 최순실을 모르냐? 모른다. 오늘 들어가면서 아직도 최순실을 모릅니까? 모른다. 모른다. 그러면서 오늘도 째려봤어요 기자들을. 그 사진이 이제 나올 텐데요. 그 째려볼 때 우리 옛날에 그 미스터 손 나오는 사오정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코 반대. 뽁뽁이 망치 있지 않습니까? 사오정이 갖고 다니는. 우병우 째려볼 때마다 그걸로 한 대 뽕 갖고 때렸으면 좋겠어요. 어디 째려봐! 뽕! 눈빛이 좀 싸나워서 한번 세 번 뽕뽕뽕! 아, 보통으로 째려봤어 그러면 한 번, 사납게 째려봐 뽕뽕뽕! 아, 재밌네요. 아니, 근데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야. 정윤혜 씨 문건 파동 사태 때 당시에 그 진실은 도외시하고 문건이 밖으로 나갔다는 부분만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수사 대상이 됐던 박관천 경정이 검찰에 출두하기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이다. 최순실. 네. 2위가 정윤혜고 정윤혜. 3위가 그분이시다. 네, 맞아요. 네. 네. 아니 민정수석실에 우병우 바로 밑에 있는 무슨 비서관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행정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정수석실의 행정관도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을 민정수석이 모른다. 몰랐을까? 말이 된다고 생각했을까? 아니 거기다가 최근에 그 구속돼 있는 장시호 씨 있잖아요. 네네. 지난번에 청문회 때 저 안민석 의원하고 연문서를 썸을 탔던. 저는 장시호 씨 비서가 거기 검찰에 제출 그 사진을 몇 개 제출을 했잖아요. 장시호 씨가 찍어놨던. 나는 장시호가 제일 귀여워.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웃기더라고요. 이모가 애지중지 갖고 다니는 에르메스 가방에. 저 가방 안에 도대체 뭐가 있어서 우리 이모님은 저걸 절대로 안 보여주려고 그럴까. 한번 봐봐야겠다고 살짝 불려봤다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민정수석실로 보낸 자료 또 민정수석실에서 온 자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진으로 착착착 장시호가 찍어놓은 거예요. 네. 거기에 보면 친히 순실이 여사께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고 포스트잇으로 수기로 써가지고 민정수석실로 보내서 검토 보내. 그러니까요. 이거를 또 조카가 다 찍어놨어. 어머 이런 것도 있네. 다 찍어서. 아니, 그 안종범 씨가 그 숨겨놨던 수첩 39권 그것도 안종범 씨 비서가 갖고 있다가 그 특검에 그대로 갖다 바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자중질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본인들은 철두철미하게 증거인멸했다. 그러니까 박근혜하고 최순실 사이에서는 근혜 누님이 순실이한테 그랬겠죠. 너는 실이니까 이 컴퓨터 안에서만 존재해라. 절대 세상에 등장하면 안 된다. 실이니까. 실이니까. 너 실이로만 존재해라. 그래가지고 절대 안 나타났지 않습니까? 보면 실제로 실이하고 그 김기춘 실장이나 아니면 우병우 수석이나 직접 통화한 흔적이 없어요. 보면. 그러네요. 직접 통화한 흔적, 통화내 조회라든지 음성 녹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체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김기춘 아저씨도 버팅기다가 동영상을 보고 나서 내가 몰랐다고 말할 수가 어렵다. 압니다도 아니고 이제는 제가 몰랐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엄명을 내렸던 거예요. 보면 최순실은 진짜 비선이고 옛날 최태민 목사하고 추문 때문에 대통령하고 추문 때문에 최순실의 존재를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아하. 그래서 유일하게 최순실이 통로가 정호성이에요. 보면. 정호성. 그리고 정호성이 그 중간에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이어서 의견이 왔다 갔다 했고 또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직접 통화도 일부 그렇습니다. 있었고 간단한 것은 이제 소소한 것은 이제 정호성 통해서 처리를 했고 그래서 최순실이 지금
어쨌든 김기춘이나 우병우한테 등장을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관천 경정은 다 알고 있었고 그렇죠. 사실은 대통령 비서실장했던 김기춘 씨도 예, 알고 있어서 사실은 문고리 안쪽으로는 안 들어갔어요. 특히 네. 최순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모른 그러니까. 척을 했고 문건 유출 사건만 집중적으로 문제를 그렇죠. 삼았던 거 아니에요. 네. 2014년에 우병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병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지시들 네. 가령 뭐 이번에 그 사진 안에서 나왔던 네. 지금 담배 인삼공사 네. 인삼공사 사장 박모 사장의 여러 가지 어떤 검증에 관한 자료라든지 네, 네. 이런 것들이 어디서 출처 요구가 왔을까 뭐 때문에 할까 우병우 수석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뻔히 아는데 그냥 모른 척한 거예요 보면. 그리고 기자들이 물어보면 째려보고. 째려보고. 이럴 때 뽁뽁이를 네. 빵빵. 아니 근데 그 기자가 네. 얄밉게 묻긴 했어요. 네. 구속 전 마지막 인터뷰가 될 수 있는데 한 말씀 하시죠. 네. 내가 구속될지 안 될지 네가 어떻게 알아? 이런 표정인 건데 네. 자 영장 실질 심사 아, 네. 이제 시작을 했겠네요. 10시 네. 30분입니다. 네. 그 길게 가겠죠? 길게 가겠죠. 네, 그 이재용 부회장도 굉장히 길게 했어요. 7시간 반. 7시간 반. 네. 우병우 수석은 얼마나 갈까요? 우병우 수석은 4시간. 4시간? 네. 4시간이면 끝난다. 네. 범죄 혐의가 좀 짧아서 그런가요? 범죄 혐의가 작고 예. 어쨌든 우병우 수석도 처가 재산 뭐 해서 본인이 400억 대 자산가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재용 자산에 비하면 훨씬 돈이 적다. 아, 껌이다. 껌이다. 아, 400억 껌. 네. 결국은 네. 이게 참 삶이 이게 세상이 슬픈 게요. 이게 네. 구조적으로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불평등인 게 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향수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근데 결국은 돈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태어날 때 출생할 때 이미 네. 지금 불평등한 네. 거 아니에요? 네. 이재용 씨 같은 경우는 보면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준 10억 원의 종잣돈을 가지고 지금 네. 몇십조 대 재산을 불려내는 네. 네. 이제. 우병우 씨 같은 경우는 저는 구속되리라고 봐요. 구속 전망이 높다. 예, 구속되리라고 보고.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도 그렇고 관료 네. 권력도 그렇고 네. 그 어떤 권력도 사실은 권력을 잃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면. 대통령 권력도 한 3년 반, 4년 지나면 레임덕에 빠지면서 실제로 권력으로서 의미, 존재 가치를 네. 다 잃게 되는데 네. 재벌, 돈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이건 진짜 오버웰밍이에요. 정말 압도적이에요. 네. 그리고 징역 좀 살고 나와도 여전히 돈의 권력은 꿋꿋한 거예요 보면. 네. 그러니까 하나 김승현 회장 보세요. 우리 들어갈 때 보면 또 재판 받을 때 보면 거의 죽을 산소 기꺾고 있고. 맞아요. 예. 근데 휠체어 타고. 예. 지금 성성하잖아요. 예. 그때 청문회 때 나와가지고도 예. 하나 김승현 회장 국회의원들이 물으면 딱 째려보면서 왜 그런 걸 이런 표정으로. 그러니까요. 예. 예.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그 변호사들이 악착같이 법정에서 신문하고 달려드는 그게 결국은 돈의 강도 아니겠어요? 선임료를 얼마만큼 에이. 줬을까? 얼마만큼 벌했을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고 지난번에 이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때는 네. 구속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용 때는 영장 특검에서부터 영장 청구도 아주 극소 최소화해서 영장 청구를 네. 했고 예. 이재용 발부도 간신히 이재용 하나에 대해서 두 번째 발부됐고 네. 이런 걸 보면 우병우 씨는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발부될 거라고 봐요. 지금 뭐 직권남용, 직무유기 네. 뭐 네. 이런 것들인데요. 네. 그 이걸로는 좀 형량이 많지 않을 거다 맞아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렇게 높은 형량이 아니고 어떤 부분은 법정에서도 또 상당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가령 아까 이제 인삼공사 사장의 어떤 인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저런 네. 것들을 많이 알아봤다고 하는데 예, 예, 예. 그게 이제 사찰이냐 아니면 민정수석으로서 정상적인 임무냐. 그 다음에 또 그 헬스 트레이너 한 사람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뒷조사를 지금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면 예. 그럼 민정수석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음흠. 가령 대통령이 나는 이 사람들을 뭐 가령 윤전주 씨 대신에 뭐 네. 쓰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럼 나중에 재판 단계에서 나오면 그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저런 논란이 있어서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죄목만 가지고는 구속은 될 거라고 보는데 형량이 그리 세게는 안 보여요 지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작년 10월 이제 9월에 7월에 TV조선 처음 이 보도했다가 송희영 사태로 쏙 들어가고 네. 두더지처럼 네. 쏙 숨었고 네. 이제 한겨레 김의겸 선배가 다시 깃발을 들면서 네. 9월부터 종횡무진 보도를 네. 하면서 JTBC가 태블릿 PC 보도라는 게 작년 10월 24일 저녁 네. 8시예요. 근데 네. 그에 앞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오셨죠. 네. 그래서 연설을 통해서 개헌 카드를 꺼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튿날 대국민 사과 네. 담화를 발표했어요. 네. 요 사이에 10번 통화했다는 거잖아요. 대포폰으로 그렇죠. 네. 최순실이랑. 네. 근데 최순실은 그런 적 없다고 주장.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지금. 네. 책도 못 본다. 아니 내가 무슨 대역죄인이라도 네. 되는 것처럼 네. 변호인만 만나게 한다는 게 말이 돼. 나 진짜 살 수가 없어. 아니, 이런 거잖아요 지금. 대역죄인 맞다고 전해주셔야 돼요. 너 대역죄인 맞거든.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저한테 이제 그렇게 딱 했는데 네. 이 기획을 네. 우병우 수석이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틀림없을 겁니다. 틀림없다.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네. 당시에 그러니까 이 정윤의 문건 파동을 잘 정리하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민정수석으로 발탁이 된 곧바로 거죠. 발탁이 됐지 않습니까? 네. 40대 민정수석이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민정수석 자리가 얼마만큼 큰 자리냐면 국세청, 경찰, 검찰 국정원,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모든 고위 관료들의 인사 전환 파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 비서실장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실권을 더 예, 크게 네. 본다면 크게 볼 수 있는 네. 이런 자리인데 네. 그 자리를 40대 중반을 시켰다?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우병우 씨는 뒤늦게 출발했지만 네. 이 박근혜의 신복 중에 신복이 돼 있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저렇게 태블릿 PC 보도가 나가고 나서 네. 아마 우병우하고 대통령하고 거의 매일 상의를 하고 이렇게 각을 짜서 가자. 그러면 이것도 기획된 작품이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네. 저거잖아요. 이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보면. 이석수 특검, 네. 이석수 특검이 특감, 네. 네, 특감이 특별감찰관이 예, 예. 이렇게 저렇게 미르나 K스포츠 재단 관련해가지고 네. 강제 모금, 재벌들의 의사에 반하는 모금 부분을 내사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강제 모금. 네.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 이석수 특감이 국회 법사위 가서 국정감사 때 정상적으로 증언을 하려고 하니까 네. 사표를 수리해버린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 전에는 사실은 특감이 정상적으로 업무 직무집행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인 비리 그러니까 네. 아들 문제라든지 정강 문제라든지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감찰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우병우가 엉뚱하게 이게 이석수 특감하고 조선일보 기자죠. 네. 조선일보 기자하고 통화했던 내용. 그거를 MBC가 보도하게. 보도를 하게 해가지고. 그건 누가 줬을까요? 이제는 누군가 말해야 된다고 본다 그래. 진짜. 그러니까요. 네? 누가 MBC 기자에게 흘렸는지.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김진태 의원이 기자회견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영화 같은 일이 영화 같은 현실에서 얘기들이? 막 벌어진 네. 건데요. 그거를 네. 기획했던 주무 책임자가 네. 우병우 수석이죠. 그렇게 네. 해서 이석수 특감 이제 고발하고 직무정 대통령에 의한 불신임 발언을 하게 하고 네. 그러니까 이석수 특감은 잠시 휴가 갔다가 사표를 내고 네. 사표 내고 나서 사표 수리가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있다가 네. 국정감사 내일 이제 법사위 나가서 증언을 하겠다고 하니까. 네. 어메 국정감사 나가면 다 물어보겠어요. 국회의원 야당. 그거 한번 다시 해주세요. 어메 그거. 아, 본토 발음 너무 좋아요. 네. 아니, 네. 국회의원 야당들이 얘기를 네. 하고 폭로를 하는 것은 네. 그거는 이제 야당이니까 그저 그렇다라고 이제 언론이나 네. 국민들이 생각을 네. 할 수 네. 있겠지만 네. 이석수 특감이라고 하는 공식 직함, 그렇죠. 특히 박근혜 대통령 본인 네. 또 우병우 본인이 주동이 돼서 임명했던 특별 감찰관이 국회 국정감사 법사위에 나가가지고 네. 내가 보니까 미르 K스포츠 모금은 네. 이거 보니까 강제야 에? 문제 있어 에. 라고 불 태세를 보이니까 안에서 음해 안 되는데 머릿속이 땡겨 아 골 땡겨 네, 뒷골 땡겨 이러다가 좀 무리수긴 하지만 오늘 바로 저녁에 사표 빨리 정리해 사표 정리 근데 사표 야. 수리를 한 건 좋았는데 그 코미디가 뭐냐면 에. 우리가 보통 그런잖아요. 기관장 사표 받으면 네. 부기관장이나 사무총장이 직무 대행을 하잖아요. 네, 새 기관장 네, 올 때까지. 네, 네, 네.
특감 사표를 받으면 이제 그 특별감찰관 보가 있어요. 부기관장에. 예, 예, 부기관장이 직무대행을 해서. 아, 그렇죠. 그럼, 권한대행. 네, 권한대행. 예, 예. 그렇죠. 요새 유행하는 말로 황교안체, 권한대행. 황대행. 예, 황대행. 그래서 백방준 특별감찰관 보가 권한대행을 하려고. 예. 백방준은 저희 또 연수원 동기입니다. 오, 예, 예, 그래서 예, 예. 백, 특감보가. 예, 백대행이 이제 권한대행을 예. 딱 나 지금부터 대행이야. 예. 라고. 딱 하고 국정감사에 예. 나가려고 했더니 예. 잠깐 너도 나오지 뭐. 왜요? 나 권한대행인데. 그랬더니 아니야 특별감찰관 사표 받았으니까 예. 니들도 다 사표야.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정부는 그게 가능해. 그래가지고 야. 부랴부랴 인사혁신처하고 예. 법무부 검찰국하고 공문을 특별감찰관실로 보내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너희들 다 나오지 마. 다 집에 가서 쉬어.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실에 있는 컴퓨터를 다 뜯어와버려. 컴퓨터를 다 뜯어와버려. 쉬어. 나오지 마. 특히 국회 나오지 마. 앞 얘기도 하지 마. 야, 지금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진짜... 그래가지고 그 에이. 내용이 에이. 그 내용이 이번에 특별감찰관법 위반으로 에이. 우병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범죄 사실로 에이. 아주 적나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영장 청구한 그 영장 내용을 찾아가지고 꼼꼼히 에이. 다 뜯어봐야 되겠어요.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야, 근데 그 특감실에 있었던 분들은 진짜 황당하겠어요. 황당하죠. 하루아침에 컴퓨터 아니, 다 뜯어가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개인적인 그분들의 황당함의 문제가 아니고 네. 아니 조직 운영에 기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보면 법에 의해서 예.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의해서 이 조직이나 기관이 구성이 예. 돼 있고 예. 그 법률에 의거해서 사람들이 보임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특별감찰관을 날렸다고 치더라도 예. 조직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거죠. 그거는 얘들이 예. 진짜 헌정지설을 파괴한 범죄단체가 맞다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긴 범단이야. 범단이야. 아무리 헌정지설 생각해도 파괴 범단. 이 오마이뉴스 김경진의 으짜스가를 보고 있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예. 딴 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이 장면 하나라도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예. 헌정 파괴의 주범으로서 예. 탄핵되어야 될 이유는 예. 명확한 것입니다. 와! 와! 거의 이연사 이렇게 외치면 아, 완전히 예. 아, 저 방금 웅변대회 나온 줄 알았어요. 아, 아 그, 너무 재밌다. 그 웅변 얘기하니까 또 이제 에. 또 이제 심심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에, 심심하니까 에. 또 곁길로 돌아서 에. 이제 에. 또 에. 제가요 지금이야 방송 나가서도 말도 잘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대중연설을 좀 하는데 네. 군대 갔을 때까지만 해도 진짜 사람들 한 10명 앞에 서서 말을 하면 덜덜덜 떨었어요. 어, 정말요? 오. 음에 무서운 거. 음에 무서운 거. 음에 무서운 거. 눈도 못 맞지. 왜 어떻게 이렇게 그 받으셨습니까? 이게 그 일체 유심조라고 아.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음으로 끝난다고 그 군법 교육을 갔어요. 이제 군대 가 보면 이제 군 네. 법무관 있을 때 군법 예, 교육을 예. 이제 법무관들이 와서 다니잖아요. 예, 예, 근데 사병을 이제 우리 병사들을 한 50명 정도 이렇게 이렇게 모아놓고 군법 교육을 하는데 앞에 서서 또 평소처럼 덜덜덜덜덜덜면서. 예. 법무관 중위 김경진입니다. 덜덜 떨면서 몇 마디를 하고 있는데 예. 갑자기 머릿속을 전광석화처럼 스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뜨는 이유가 뭐냐면 다중 앞에서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아 맞아요. 그게 제일 큰 거든요. 그렇죠. 자기 자의심과 자의식과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예. 사람들은 맞아요. 실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사실은 맞아요. 뜨는 거예요. 예. 보면 예. 말에 예. 내가 대중 앞에서 공중에서 한 말이 사리에 맞지 않을까. 안까 뭐 이런 네, 것들인데 네.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나는 법대 나왔고 대학원도 나왔고 고시도 붙었고 사법연수원 졸업 성적도 좋았고 다 좋은데 내가 얘들 앞에서 법률 상식을 설명하다가 틀릴 일도 없을 거니와 틀린 얘기를 한다고 한들 얘들이 알아챌 수도 없을 것이고 사병들이니까.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냐. 아, 갑자기 생각이 딱 그 그 지점에 멈추는 순간 쫄 일이 없네. 아, 쫄 일이 없네. 떨 일이 없네. 에.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
아 그때 확 풀린 확 풀렸어요. 얼마나 재밌게 해줬을까 그 네. 저기 장병들을 네. 이렇게 웃기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처음에는 못 웃겼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몇 번 해야 이제. 네, 아 이게 좀 생기죠. 네. 네, 불화가 좀 터는 게 좀 네. 능력이 몇 번, 생겨야. 몇 번 하고 나서부터는 네. 이제 검찰에 있다 보면 네. 별의별 기기묘묘한 사건들을 다 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이게 뇌세포나 멘탈이 디스오도 네. 되고 어딘가 이 회로 로직이 좀 고장난 사람들이 많이 와요 보면 어디가 이게 네. 루프를 안 해야 될 때에서 이게 좀 루프를 해가지고 다른 루틴으로 들어가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네. 이게 흔히 보면 네. 그러니까 민간에서 범죄자들을 볼 때 아니 여기하고 여기서 저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보면 논리와 살이 안 맞다는 네. 거예요. 범죄가 네. 보면 네. 그래서 저거는 경찰이나 검찰이 강압 수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건 정상인의 시각이에요. 범죄자나 비정상인은 그냥 자유자재로 뛰어다녀요. 이게 루프가 전혀 예측하지 네. 못하는 행동. 왜 저랬을까? 네. 이해할 수 없는데 그냥 네. 그런 우발적으로. 합리적인 추론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너무 잘 이해를 하셔. 결과에 그러니까. 맞춰서 거꾸로 보면 네. 이게 가령 사진에 찍힌 장면들 있잖아요. 네, 객관적인 네, 증거로서. CCTV 뭐 이런 거. 네. 사진에 딱 찍힌 장면을 해가지고 거꾸로 추론을 해가야 맞아요. 아, 첫 출발점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네, 왔을까가 아니고 딱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증거들 있잖아요. 아. 요 장면을 딱 놔두고 거기서부터 네, 이렇게 네. 추론을 뒤로 백턴으로 해가면 그렇구나. 공학 용어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에요. 리버스 엔지니어링. 분해한 다음 제품을 분해해가지고 그 다음에 설계도를 그려. 그래가지고 그 설계도를 기반으로 해갖고 그대로 만들어내. 아. 1970년대 우리나라가 일본 제품 갖다가 그대로 뺏겨가지고 했던 그 짝퉁. 네, 짝퉁. 짝퉁의 원조. 짝퉁. 그러니까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아 정말 그 근데 여하튼 의원님의 그 기기묘묘한 네. 서커스형의 토크쇼. 많은 분들이 지금 네. 막 엄청나게 그 박수를 네. 보내고 계세요. 완전 화이팅입니다. 이런 분들 너무 많은데요. 네.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응원 메시지 나중에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네. 그나저나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이제 정의당 농성하죠. 오늘 민주당 그 의총한다고 하죠. 어찌됐든 바른정당까지는 이게 되는 거잖아요. 네. 특검 연장에 네. 딱 하나. 네. 자유선진당이래.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지금 네. 모든 키는 네. 우리의 호프 춘천에 있는 김진태. 우리의 호프. 우리의 호프. 찜질방을 사랑한다는. 네, 찜질방을 네. 사랑하는. 집에도 춘천에 안 나타난다는. 네. 김진태. 네. 그다음에 또 다른 강원도의 호프 권성동. 바른정당에. 아 이게 강원도의 호프들이 많아요. 강원도에 의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좌우되게 돼. 강원도 분들 힘 좀 내게 응원 전화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권성동 김진태. 이게 뭐냐면 네. 어차피 냉철하게 법률로 보면 본회의 통과만 하면 돼요. 네. 근데 이미 210몇 명이니까 그 현재 자유한국당 빼놓고 나머지 네. 90 몇석 빼놓고 나머지 다 찬성이니까 네. 의결 등록서는 무조건 넘어섰어요. 네. 가령 황교안이 네. 뭐 부결을 해서 온다 그래도 다시 재의결 통과할 정족수도 다 갖춘 거예요.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본회의에 가기 위해서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정상 루트와 비정상 루트. 비정상 루트는 뭐냐면 국회의장이 그냥 팍 해가지고 직권상정. 국회의장 내 권력이야. 내가 이거 하려고 의장 냈어 하면서 다 비켜. 당장 다 비켜. 내 마음대로 상정할 거야. 하면 와 뭐 의장님 잘했어요. 찬성 하면 그냥 한 방에 통과해요. 근데 법에는 뭐냐면 의장이 지 맘대로 하기 위해서는 딱 조건이 있어야 돼요. 네. 대한민국의 전쟁. 천재지변. 지진이 확 나가지고 그냥 서울 시내 그냥 어디에 그냥 5만 뉴스가 흔들흔들해 빌딩이 이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북한 놈들이 간첩을 그냥 네. 확 해가지고 보낸다든지 네. 김경진을 네. 암살하라 이러면서 독심절을 푼다든지 네. 독수건 막 네. 네. 이제 이런 상황에 이런 상황이거나 네. 아니면 각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해가지고 네. 의장님 저희 호프는 의장님이세요. 직권상정해 주세요. 하면은 의장님이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상황이 물론 박근혜가 헌정농단을 했고 나라가 흔들흔들하긴 하지만 네. 전시나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느냐. 음흠. 저는 사실은 엄격하게 법조항 해석하면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전직 검사 시각으로 볼 때. 예, 예. 예. 법률가의 시각으로 볼 때. 그런데 예, 예. 예. 법사위는 법사위에서 망치만 두드리면 돼요. 법사위 그렇죠. 구성이 민주당 7, 예.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3, 예. 바른정당 3, 예. 국민의당 2, 정의당 1, 예. 무소속 1. 예. 그래서 오로지 지금 반대는 3밖에 없어요.
자유한국당 그러면은 그냥 한 두드리면 돼요. 되는 거네요. 권성동 네, 두드리면 위원장이. 되는데 예. 법사위 회의 전체에 상정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각 상임위에 예. 지금까지 국회의 관행이 원내 교섭단체 간사들 간에 합의를 전제로 해가지고 상정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예. 밖에서 보기에는 국회가 엄청 쌈박질하고 이게 예. 이거 잘하는 따단단. 의원이 갑인 것 같지만 예. 실은 진짜 다 합의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게 대화가 잘 되는 배후에서 아. 대화가 잘 되는 예. 이게 기관이 국회인데 예. 근데 문제는 그 법사위 위원장은 권성동이고 법사위 올라오기만 하면 권성동은 치겠다는 거예요. 예. 치겠다고 예. 하는데 예. 안 김진태가 김진태 나 합의 간사. 못해줘. 김진태 의원이 네, 합의 못해줘. 지금 김진태 의원이 법사위 여당 간사인 거죠? 그렇죠. 저기 예.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간사예요. 예. 나 죽어도 못해. 프리하게 버티는구나.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상황은. 그때는 예. 사실은 지금까지 기존의 관례나 문화를 무시하고 네. 권성동 위원장이 상정해버리면 돼요. 지금까지 관례를. 그런데 그 권성동 위원장이 그걸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강원도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강원도의 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강원도 주민 여러분. 권성동, 김진태. 전화 부탁드려요. 아, 끝에 왜 이렇게 내려가세요? 힘이 없어. 전화 부탁드려요. 아, 저도 강원도 양구에 있는 21사단에서 군 법무관 생활을 했습니다. 저도 강원도를 사랑합니다. 가끔 평화댐 저기 화천에서 예, 화천. 화천에서 양구 넘어가는 예, 예. 그 방산 오음으로 넘어가는 이 산골 길이 있어요. 어, 예. 거기 달밤에 혼자 드라이브가 하고 가면 예. 죽여요. 아, 그래요? 30분 내내 차를 몰고 가도 앞에서 예. 오는 차가 없어요. 정말 무서워. 산길을 잃었죠. 어, 근데 화천 되게 길이 예. 그 좁고 예. 막 굉장히 이제 예. 이게 롤러코스터 하는데 많던데. 790 몇 번 도는 거 내가 도로 그 지선번호는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예. 화천에서 양구 넘어가는 네. 그 저 방산으로 평화읍댐 거쳐서 가는 네, 길이 있는데요. 네, 네. 정말 그 길 한번 가보십시오. 봄에 철조품이 네. 아름다운데. 아, 우리 그 저기 빨리 네. 탄핵 인용이 되고 대통령 선거 끝나면 네. 5월에 놀러 가게요. 그러시게요. 네, 그리고 지금 화천으로 52분 됐습니다. 아, 정말 그 네. 스카이어정님 화이팅입니다. 듣고만 네. 있어도 속이 시원합니다. 막 그 폭포수 같은 의견들 굉장히 많이 주셨고요. 네. 김경진 의원님이 대권에 나오면 안철수보다 지지율이 더 나오면 아, 불경인데 하여튼 오늘도 네. 정말 네. 많은 국민들을 이렇게 신나게 네. 한판 웃겨주시고 네. 30분 너무 아깝다 네. 앞으로는 이제 다음 주에는요 네. 제가 박 전 대표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 일정을 좀 조정해달라고 대변인 대표 일정을 대변인이 대표 일정 조정해서 겹치지 않게 네. 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